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장.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송소희, 김재영 씨 두 분. 여기 프로필 이렇게 보니까 뭐 한국을 빛낸 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뭐 막 어우 대단들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재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 옆에 앉으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소희 씨예요. 예? 이렇게 옆에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같이 제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희 씨랑도 인사 나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한 거예요, 인사? 두 분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굿모닝. 다 한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 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굉장히 쑥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소희 씨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송소희입니다. 아, 이번에 아주 좋은 작업을 했네. Journey to Utopia? 네, 그 앨범을 새로 내가지고 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이거 구름 곧 여행이라네. 구름 곧이면 무슨 배대는 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제가 소설처럼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에요. 아, 그래? 저만의 유토피아를 상상한 거라 좀 낯서시죠. 오, 아니 난 처음 봤어. 네. 구름 곧 여행? 네. 아, 곧이 고의 지읒이에요. 네. 시옷이 아니고 구름 곧 네네네. 여행. 그러니까 구름, 저 구름가 어딘가에 내가 가고 싶은 세상이 있다. 네, 그 구름 곳을 넘으면은 구름인지 바다일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 망망한 대해로 자유롭게 뛰어들어서 유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담은 소소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송소희님의 어떻게 보면 음악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그러네. Journey to Utopia. 이게 그럼 여기 몇 곡이나 수록이 된 거예요? 중간에 짧은 곡이 하나 있긴 한데 총 세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아, 완전히? 네. 오, 앨범은 아니구나. 네. 자, 김재영님은 아주 프로젝트 이거 들어서자마자 큰 선물을 받았는데 오, 이게 몇 집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앨범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앨범이어서 올해 싱글 발매했던 걸 묶은 앨범이고요. 아, 네. 2022년에?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뭐 달달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곡들을 발표한 걸 모은 거구나. 네, 겨울 단위로 발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극장에서 어떻게든 후라보노 뭐 이렇게 쭉. 네, 그렇습니다. 1월, 3월, 5월 뭐 이렇게 쭉 발표를 해갖고 이걸 묶었다. 네, 맞습니다. 아, 올해 결산을 이렇게 하셨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12월이 됐더라고요. 아, 바쁘셔서 아침장에 이렇게 못 나오셨구나. 아,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저기 그러면 컬트쇼는 나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네. 컬트쇼 안 나갔어요? 네. 아, 아침장이 먼저 나오시네? 네. 아, 이게 드문데 사실은. 보통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태진이한테 얘기하지 마라. 알았죠? 소희 씨. 소희 씨는? 네. 컬트쇼 먼저 갔었어요? 아니요, 이번 앨범에는 안 나갔죠. 아, 아니죠? 여기 뭐 아침장이 먼저 온 거죠? 근데 저 어제 저기 웬디님 라디오 나갔다 왔는데. 에? 옆방 세상에. 옆방 갔다 왔는데. 아유, 진짜. 죄송해요. 아, 뭐 할 수 없죠, 뭐. 네. 김기영님, 오늘 꽃다방에서는 송소희님의 시원하고 구성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싱어송라이터 김재영님의 포크 음악의 세계로 빠질 수도 있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 정선님, 두 분 오늘 소녀소녀 소년소년 하시네. 풋풋해요. 네, 황민서님. 송소희님 보려고 보는 라디오 켰어요. 인형 같은 얼굴에서 어쩜 그렇게 구성진 소리 나오는지. 라이브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럼 소희 씨는 학교는 이제 마쳤나? 네, 진작에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학교 다니는 생각만 나지? 너무 어릴 때 TV 나와가지고 아. 아직도 다들 좀 헷갈려 하시긴 하세요. 그죠? 네. 홍미라님, 김지영님이 아, 고개가 왔다 갔다 바쁘시네. 어색하신가 봐요. 또 얘기 이제 듣고 하니까 네, 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주 발도 붙이고 무릎도 탁 붙이고 네? 손도 모으고 아주 조아리고 있어요. 재영님. 네. 그냥 편하게 계셔도 돼요. 어, 되게 편해요. 예, 편한. 아, 네. 편한 자세가 그거예요? 네. 아. 아, 굉장히 다소곳다 하시네요. 근데 송소희 씨는 저기 재영 씨가 아는 송소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 지금 최근에 발매했던 노래들 전 들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실 노래도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노래여서.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설명을 아까 구름곳에 대한 네. 네, 설명을 듣고 또 들으려니까 또 마음이 또 들뜬 마음입니다. 아이고. 네. 저도 아는 슬픔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아.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나름 또 인상적이고요. 어. 네. 네, 두 분님 말씀 나누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는 슬픔. 아, 감사합니다. 어. 구름꽃 여행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아, 그렇게도 잘 아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꽃다방 문을 열어보죠. 재영 씨 라이브를 먼저 청해 듣겠는데요. 어떤 곡을 할까요? 곡 소개를 좀 하고. 네. 아무래도. 저는 그 오늘 갖고 온 앨범이 아니고 정규 1집에 수록된 예, 노래의 의미라는 노래를 먼저 라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청해 듣죠. 아, 기타 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 그 기타는 오래됐어요? 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네. 네. 오, 마음에 들어요? 예, 많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점점 네. 더 예,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 자,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의 의미? 네, 그렇습니다. 뭐 하게 들어봐야 되겠어요.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이미 넌 충분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좋다는 말로 모든 걸 표현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말은 필요 없는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철도원을 받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지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노래는 교환의 가치가 과연 남았을까 실생활에서 있으면 좋은 것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노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난 기타를 메고 멈추질 않는 기차에 올라타 목적지가 없어도 서운하지 말라는 철도원을 받지 난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 하나 셋 둘 넷 사실 노래라는 건 쓸모없는 것에 가깝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쓸모있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다 여전히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다 여기까지 데려온 노래 수고 많았어요 어느새 옆자리에 앉은 나팔수에 그첫 인사 라라라라 랍다랍답다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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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아, 구름 곳 가는 기차 탄 것 같아요. 네. 아, 유상태님 노래 같으면서 랩 같으면서 얘기 듣는 것 같은 노래 묘하게 빠지는데요. 즐겁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님, 바른생활 재영님 신나는 기타와 반전의 목소리, 중저음의 음색이 참 좋아요. 은근 빠져드는데요. 황민서님, 순간 급 몰입해서 들었는데 가사가 쏙쏙 완전 공감됩니다. 정광규님, 옹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노래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툭툭 내뱉어 부르는 것 같은데 귀에 쏙쏙 박히네요. 와, 야, 노래의 의미 네. 좀 알겠습니다. 노래의 의미는 언제쯤 만든 거예요? 어디서? 한 2020년 초? 2019년 정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네. 방에서? 네. 기타 치다가? 네, 맞아요. 난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네? 맞아요. 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송소희 씨가 들었다는 노래는 뭐예요? 이 노래 아니에요? 아마 다음으로 들려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요. 자, 네. 그러면은 소희 씨도 뭐 하나 해볼까? 어떻게? 저 지금 해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이따 4부 할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게. 네, 근데 네. 소희 씨가 네. 이번에 자기 자작곡을 만들었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민요 이런 거를 하면 진짜 오래된 노래들 아니에요. 네. 진짜 묵은지 같은 노래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노래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곡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곡을 세상에 내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만들어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언제 세상에 내지 그 타이밍을. 근데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을 원한 거예요? 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좋은 동료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뭔가 내 새로운 또 다른 계정으로 내가 만든 음악을 또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지금 온 것 같다. 조금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좀 더 해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안에 있는 소리만 내다가 이 소리 말고도 여러 가지 음악적인 거를 더 표현을 하니까 해소감이 확실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제 연주가였다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작곡가가 되고 네네 예, 그런 느낌이겠지. 네. 근데 소희 씨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배우면서 네.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너무 위험한 거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재영 씨 네. 재영 씨가 아까 이제 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다고 네. 싱어송라이터로 처음 시작한 건 뭐예요? 처음에 만든 노래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서 저는 처음 만들었었어요. 군대에서? 네, 처음 기타를 잡았던 것도 군대였고 그래서 늦깎이네. 네, 늦깎이입니다. 네. 늦깎이로 하다 보니 또 늦게 든 습관이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 또 만드는 것도 또 더 재밌게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밤새는 줄 모른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와. 자, 그럼 다음 곡 뭐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고 네. 싶은데. 그 안는 슬픔이란 노래고요. 띄움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록곡이면서 아, 여기 있는 거요? 네, 타이틀곡이기도 한 오. 네, 안는 슬픔. 아, 이게 소희 씨가 들어봤다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안는 슬픔? 네.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뭔가 슬픔 같은 것이 생소하지 않는 슬픔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목도 좀 생소하게 매달아 봤어요. 그래서 안는 슬픔. 근데 이제 노래 가사 안에 네. 사라지지 않는 슬픔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사라지지를 빼고 그냥 안는 슬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랬지.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안는 슬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율을 혹시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율을. 아, 기타 조율을. 제가 알기로는 그 국문과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국문과를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조사해본 바로.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 안는 슬픔 같은 제목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아까 노래의 의미 가사들도 그렇고 뭔가 책 한 권 쓰듯이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우 아니 DJ가 DJ가 오히려 오늘 손님 오면 좀 연구도 하고 막 찾아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일부러 기회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소희 씨는 왜 그렇게 재영 씨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에? 아 노래 너무 좋으시고 또 네. 같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죠. 야 정성이 참 대단하다. 아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저런 걸요. 아. 조율 다 되셨나요? 네, 잘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배려하는 거 봐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좀 기타 튜닝하는데 좀 민망할 수도 있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시간을 벌어주셔서. 네. 글쎄, 야 재영 씨, 네. 좀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집에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 오늘 뭐가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물 안 드셔도. 아, 네, 물 먹겠습니다. 네. 얼른 한 모금 드시고. 얼굴 다 챙겨줘. 네. 아침이라. 예? 아침이라 좀 아,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소희 씨는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좀 또 아침처럼 좀 만무하니까. 어? 네, 그, 내 집 같고. 그래도 아침에 라이브는 좀 부담스러운 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부에 하시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스트레스 아니에요. 제 형님. 네. 뭐 편한 때 하세요. 우리 둘이 수다 떨고 있더라도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국문과스럽네. 눈앞의 행복이 그렇게 너에게로 숨짓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 거니 다들 쉬웠던 그 와중에 혼자서 시무룩한데 이 도시가 축제로 변해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환호 속에서 기쁨의 술잔을 번갈아 부딪히는데 넌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눈물을 흘렸고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성실하게 슬픔을 보냈네 웃는 건 여전히 어렵니 잔뜩 얼어붙은 것만 같아 단체 사진 속 그 사람처럼 미워하는 것도 힘드니 멀게만 느껴지는 그 사람 모조리 미워하는 게 이 도시는 낯설은 마음은 취급 안 할 거래요 보기 좋고 화려한 것만 들고 오시면 된답니다 성실하게 슬픔을 보냈네 다 괜찮다는 말 그런 말은 괜찮지가 않지요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게 가셔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도 있답니다. 자, 앉는 슬픔. 이경희님, 웃음기 싹 빼고 팩폭할게요. 어찌 이리 멋지신 거죠? 헌민이님, 아, 이 곡은 기타 소리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김성우님, 소희님의 국문과 설명에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세상살이가 심오하게 들어있네요. 오늘 기쁨의 술잔 해야겠습니다. 와. 자, 김재영의 기분파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침엔 눈부신 햇살과도 yeah,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Yeah. Let's go.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 소희 씨, 아 이제 눈 뜨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아까 노래 아 저기 구름꽃 해서 아까 또 기차 노래도 하고 그래갖고는 네.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감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고 노래가 태어나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뭔가 이 가사 내용이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런 곳으로 향해보자라는 게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내 이제 어떤 저의 음악적인 새로운 그런 출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느껴주셔서 글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나는 이거 처음에 들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노래의 의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재영 씨. 네. 재영 씨가 감상평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국문과적으로. 아까 이제 노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저는 소희님이 생각하시는 상상하시는 유토피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노래가 상상의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구나 네. 그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네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글씨로 베끼는 문학보다 네. 어쩌면 그게 음악의 힘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편곡이 훌륭한데 누가 했어요? 편곡도 제가 그 했고 미디도 찍고 그 편곡자님 같이 계시는데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화성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애 많이 쓰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민소희님께서 첫 소리를 내시는 순간부터 소름이 쫙 끼쳤네. 너무 멋있어요. 이거 라이브로 듣다니 행복합니다. 한희혜성님 겨울이랑 참 잘 어울려요. 눈 오는 언덕을 창밖 너머로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뱃놀이 장난 같은 것도 얼핏 느껴지고 아 뱃노래요? 네. 아 이게 약간 그 삼박이라서 딴딴딴딴딴 이래서 뱃노래가 국거리 장단이라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더 쿵 더러 이렇게 송현주님 와 한국판 엘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차갑지 않은 이야 표현이 멋있죠. 국문과신가요? 김성훈이에요. 아침 창을 열었는데 마치 안개 낀 새벽에서 밝은 햇살로 길 안내해 주는 듯한 노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구름 곧 여행이었어요. 송소희 씨가 직접 만든 곡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 김선주님 소희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이쁜 동화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중량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진짜 추사표를 아주 크게 던지셨네. 정말요? 네. 저는 너무 심심하게 약하게 냈나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얼마나 네. 정말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영 씨가 아직 너무 감동한 것 같아요. 네. 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었잖아요. 옆에서 지금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희 씨는 이거는 언제 만든 거예요? 한 1년 전에. 1년? 네. 여러 곡들이 쌓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나의 뭔가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사표처럼 내기에는 이 곡이 가장 적합하겠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 곡을. 아버님이 네.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아빠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죠. 아빠는 근데 제가 하는 노래 다 좋다고 하셔서 좀 신빙성이 조금 고니님. 소희님의 구름꽃 중에는 축구장이 있나요? 아 축구가요. 제가 취미로 시작했다가 선수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했었거든요. 여기 SBS에서. 그래서 마냥 또 제 이제 유토피아에는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유토피아에는 어떠한 그 속박과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 없어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있던 축구장도 없애야죠. 네. 조아정님 오늘 꽃다방은 세 분이 대화하는 거 엿듣는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네. 이다희님 재영 씨 대학 때 방송관 아나운서도 하셨대요. 역시 목소리가 범상치 않죠. DJ 하셔도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다희님께서 그렇게 쓰셨네. 한승희님 재혜형님
라이브 더 듣고 싶어서 공연 소식 있나 찾아보니 17일에 공연이 있으시네요. 네. 어, 어디서요? 12월 17일에 제가 스튜디오 녹음을 했던 곳인데 홍대에 있는 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아, 톤? 네, 공연을 합니다. 거치하시래. 네. 한 30명? 한 60분 정도. 어, 그 정도 들어가요? 네. 꽤 높아요. 거기 천장고가. 네, 맞습니다. 높아서 소리는 좋고. 아, 거기서 녹음했어요? 네. 아, 17일 날? 네. 어, 그러면 우리 송소희님은 공연 없으신가? 네. 이 노래로 이제 활동은 없습니다. 아, 아, 없어요? 네. 그럼 뭐 내년에는 이제? 어, 조금 더 이런 저의 음악 표현들을 담은 앨범들을 조금 쌓아서 아. 하고 싶어서. 이야, 기대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대단하시네. 자, 하여간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씨. 네. 재영 씨 얼굴 고개는 이쪽보다는 저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네. 아, 오늘 아, 다 봤어요. 아, 아닙니다. 아유, 농담입니다. 소희 씨의 몽금 포타령 띄워드리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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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크포 타령 구성졌죠. 송수인. 재영 씨. 네.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마세요. 안 갈게요. 예. 수희 씨도 잠깐만 네. 앉아 보아 계세요. 잠깐만.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청할 게 생겼어요. 재영 씨. 네. 송수희 씨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재영 씨가 만든 노래 중에서 네. 저는 송수희 씨한테 불러 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것 중에. 어? 네. 어떤? 있는데 그건 보다는 재영 씨가 송수희 씨가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자작곡 있으면 하나 해봐요. 네. 쑥스럽겠지만. 아니, 네. 아니,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어, 또 배려 나온다. 어, 뭐 할래요? 남겨진 감정이란 노래 하겠습니다. 뭐야? 남겨진 감정이란 노래 있습니다. 남겨진 감성? 감정. 감정? 네. 한번 들어볼게요. 남겨. 되겠지 꿈결 속에선 덜 불안한 사람이 되겠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미움들을 거둘 수만 있다면 너도 날 미워하고 나도 날 미워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아무도 대신 날 수도 없는 거 이제 너무 잘 알잖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다들 어딘가로 질주하겠지 그 질주 끝에서 모두가 만난 건 바로 네가 아니라 고장 나였던 걸 알아채버린 순간 이미 늦어버렸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우리란 걸 시절 속에서 현재형으로 자주 말했겠지 좋다고 너무 좋다고 지금을 잃어버리기 싫다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다들 뿔뿔이도 흩어졌지
흩어짐 끝에서 모두가 만난 건 바로 네가 아니라 고장 나였던 걸 알아차버린 순간 늦어버렸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너무 가까웠나 봐 너무 멀어지는 게 감당하기가 참 어렵나 봐 담담한 사람들의 모든 걸 흉내내겠지 괜찮아진 거라고 날 속여가면서 다 된 것 같은 환상을 떠올리며 되겠지. 아, 재영 씨가 문학을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송영진님 즉석으로 시키시는 아저씨 요청에 제대로 해주시네. 대박입니다. 8234님 재영 씨 노래는 묘하게 연극의 독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네요. 아, 방수경님 노래 너무 좋아요. 안양 1번 버스에 퍼지는 재영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김선주님, 소희 씨, 재영 씨 두 분 같이 코너 하나 합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재영 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저도 행복해요. 아 오늘 또 문학의 향기를 느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멋집니다. 소희 씨 이번 작품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구름꽃 여행 네. 잘 들었습니다. 재영 씨도 반갑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시간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두 분이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한 거예요? 뭐 달콩달콩 뭐 얘기를 많이 하시대. 달콩달콩.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예.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예. 그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 예. 그게 뭘까 추측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아. 아 그럼 내가 뭐 불러주고 싶었을까? 네. 아이 뭐 많죠. 근데 이제. 네. 아이. 아 재영 씨가 불러줬으면 됐지 뭘 또 그래요 그걸 아까 소희 씨도 어떤 네. 선생님 뭐 얘기했더니 아이 그거 저기 아 말씀드리면 좀 네. 그럴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예요? 예? 아니 소희 씨한테 뭐 이거 불러주면 아 뭐 누구 생각 난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이 질투하실까 봐. 예. 예. 아유 금방 아시네. 아. 역시 배려심이 예 네. 그죠? 근데 재영 씨, 네. 아까 뭐 얘기 듣자 하니까 뭐 누구 아는 것 같던데 소희 씨. 아, 제 이제 앨범 연주를 프로듀서 해주신 분이랑 아. 이제 소희님 노래도 이번 나온 노래도 그 연주자분이 겹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나 또 무슨 사적인 대화가 뭐 굉장히 은밀한 건지 어때? 별거 아니네. 다행이다. 자, 다음 주 꽃다방 김마담은. 두 번째 달 올 거거든. 아 정말요? 그때도 놀러 와도 돼요. 송소희 씨. 아 진짜요? 네. 송소희 씨의 두 번째 달 함께 부른 매화타령 띄워드리고 네. 전날 아침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구나 매화 에러.